오, 그래가지고 우리 첫 번째 게 나갔어요, 지난번에. 어, 지난주에. 근데 생각보다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주위에 사람들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네. 얘기를 하니까 네네.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encourage 되고 아 좋은 정보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지? 네, 지난 시간에는 바뀐 팩사에 관해서 저희가 그냥 살짝 들여다만 봤죠. 자, 그런데 오늘은 팩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 지원금을 얼마 받을지 결정하는데 큰 영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컴하고 우리 자산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거 그래요. 네.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사실 제일 관심사고 그렇죠. 저희가 또 제일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FAFSA를 신청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 income, asset 이렇게 두 개가 나누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법이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asset이 이렇게 simplified 되는 걸 하면서 income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거가 다 그대로 income으로 가나? 이번에 가는 것도 대부분 다 거의 고정적이죠. 월급. 우리가 네. 생각하는 인컴이라는 건 내 수입이 무엇인가 할 때는 월급. 네. 또 뭐 사업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이윤. 네, 그런 것들이 다 인컴에 거의 다 지급 뭐 변동 없이 그 부분들은 다 속하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차이 나는 거 그 child support 얘기는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child support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돈을 받으니까 꼭 인컴 같잖아. 네. 그래서 인컴으로 처리가 됐던 것 같아. 작년까지 기존까지는 인컴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뀐 회사에서 이제 2024년부터 바뀌면서 그게 인컴이 아니라 이제는 에셋으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야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어요 인컴이 그런 뜻이잖아. 인컴이 얼마 벌어요 하고 내가 자산이 얼마나 많아요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돈을 얼마를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정해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그러면은 인컴을 얘기를 해보자. 인컴을 얘기를 해보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인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줄여요? 요게 관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컴을 줄여야 저희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둘로 나눠서 좀 덜 헷갈리게 둘로 얘기해 인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에셋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일단 인컴을 줄이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인컴 하면 우리 얘기한 대로 이제 웨이지 있고 이윤 있고 뭐 저기 뭐 렌터 프로퍼티 있으신 분들은 네. 그 렌터 인컴 있고 그지? 그게 이제 네트지 네트. 네. 저기 매달 받는 돈 마이너스 그 비용 처리가 다 된 거. 네. 어. 그리고 이제 택스를 내는 거는 인컴은 이제 그 정도잖아요. 그죠? 뭐 이자 같은 거, 뭐 배당금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 FAFSA를 작성하다 보면 인컴으로 택스가 보고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untaxed income이 있잖아. 네. 그게 다시 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untaxed income을 받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 많지는 않지만 그죠? 어떤 거 있을까? 우선님한테 적용되는 거는 언택스트 베네핏을 받는 거. 네. 그다음에 언택스트가 이제 베네핏으로 받는 거 어떤 베네핏? 예를 들면은 워커스 캄 같은 거? 네, 그런 거랑 그다음에 소셜 워커인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는 거?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디서빌리티 같은 거? 네. 그런 베네핏은 다 택스는 안 내지만 안 낼 수 있지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같은 게 내 인컴이 많으면 85%까지는 택스를 내셔야 돼요. 그죠? 택스업 인컴으로 잡히지.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디서빌리티 인컴으로 받았어요. 혹은 워커스 캄으로 받았어요. 그거는 택스는 안 내지만 언택스드 인컴으로 포함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FAFSA 입장에서는 너 이거보다 더 많아 이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거가 뮤니 반드 같은 거죠. 네. 이런 반드를 사면 특별히 내가 사는 스테이트의 반드를 사면 스테이트 텍스도 안 내고 IRS, Federal Level 텍스도 안 내는데 이것도 더 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인컴이 있으면 그것도 인컴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네. 나라에서 들어온다는 건 그럼 어떤 거가 포함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 있어요? 지금 뭐 한국 분들은 사실 그런 분 되게 많아. 거기 아파트 있는데 거기 뭐
렌트 줬어요. 아. 예전에는 전세가 많았어. 네네. 그러면 전세금으로 주는 거는 인컴으로 잡히지 않고 그거는 시큐리티 디파짓 같은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큐리티 디파짓 같은 형식은 내가 어카운트 페어블이잖아. 그렇죠. 말하자면 돌려줘야. 그러니까 그건 자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점점 그 뭐야 미국처럼 월세로 월세로 발먼트가 많아졌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똑같이 여기처럼 뭐 네. 들어온 돈 대비 마이너스 뭐 비용 처리가 되고 그거가 이제 인컴으로 잡히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보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코인 언더 인컴으로 해서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그런 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은행에 있으면 그 은행의 그 밸런스도 여기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인컴이 아니라 자산이 되겠죠. 자산으로.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우리 펩사에서도 에셋을 보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에셋은 체킹이나 세이빙스 어카운트, 캐시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캐시 밸류까지를 에셋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있어도 해야 돼요. 조금 있어도. 조금 있어도 거기에 달러 저기가 없어. 미니멈 얼마 이런 네. 거 없어. 없어요? 1불도 찍혀요. 알겠습니다. 반올림을 하잖아. 반올림. 50전 하면 땡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인컴 이런 게 사실 내 들어온 돈 대비 택스 보고 안 되는 모든 인컴까지 다 넣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파이낸셜 에이드도 똑같겠지. 받아야 될 사람한테 줄게요 하는 거겠죠. 더 그렇죠. 필요한 사람한테 줄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관건이 이거지. 아, 인컴을 줄여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사장님께 월급을 조금만 주셔도 돼요. 말하기는 싫고. 싫고. 그럴 수 없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월급이 올라도 좀 사실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모든 사람한테 당연히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가셔서 본인들의 어드바이저와 회계사님 분들과 상의하신 다음에 쓰실 수 있으면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텍스보 저기 펩사는 한 2년 전 거 보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인컴이 생겨. 인컴이 생기면 나는 사실 텍스 보고할 때 인컴을 줄여서 보고하고 싶고 그죠? 그래야지 내가 이제 내 자녀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 인컴 어떻게 줄일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해 보자. 이번에 2023년 텍스 보고를 해. 우리 아이들이 지금 10학년? 그렇지. 네, 저 10학년이요. 10학년이면 이걸 사용할 거잖아. 2023년 거를. 그죠? 왜 우리 2023년 인컴을 줄여 봅시다.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또 나의 노후에도 도움이 되는 거는 연금을 넣는 방법. 그렇죠. 뭐 회사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파트너스페이도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 인컴이 작아서 적용이 되면 뭐 우리가 소위 아는 대로 트레지션 IR도 하면 되지. IR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얼마? 6,000불이죠. 6,000불. 50세 이하인 사람은 이하면. 그리고 이제 이상이면 7,000불. 네. 그거가 이제 부부가 다 넣으면 14,000.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컴이 내가 3만인데 갑자기 14,000이 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사실은 그 차원에선 좋았는데 아 캐시가 없어져.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고 저런 방법을 써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은퇴연금으로 돈이 들어가면 이번 해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이 돈은 빨리 못 찾아. 그죠? 그렇죠.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59.5세 전에 찾으면. 그러니까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드리고 인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또 다음에 기회에 얘기를 그렇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인컴을 리타이먼으로 빼고 그리고 또 근데 비즈니스 오너 하시는 분들은 SEP IRA로 뺐어요. 그러면 다시 더 해야 돼. 그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본인의 할게 맞게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인컴을, current income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예를 들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인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스테이트마다 있겠고 근데 이제 우리는 조지아 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IRS에서 차원에서 IRS 연방정부 차원에서 돈을 줄이는 거는 은퇴연금 빼고
그다음에 뭐 혹시 아이러마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세금 보고를 할 때 그치?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덕션이 있고 아이템마이즈드 디덕션이 있는데 조금 본인들이 쓰시는 그 아이러마이즈드 디덕션 할 수 있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다양하신 분들은 아이러마이즈드 디덕션으로 해서 인컴을 줄여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법이 바뀌면서 뭐냐 텍스 커튼 잡스 액트 법이 바뀌면서 사실 그 뭐 스탠다드 디덕션도 올라가고 뭐 그런 반면에 이제 그 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죠. 모빙 익스펜스도 안 빠지고 오피스 익스펜스도 안 빠지고 이런 게 다 안 빠진단 말이지. 그러면 아이러마이즈 디덕션을 하는데 우리 이제 특별히 한인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거는 아마도 뭐 절이나 교회나 이런 그 non-profit의 헌금 하는 거. 근데 여기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가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내가 원래 헌금을 만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헌금을 매년 만불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주는 거죠. 2년치를 한꺼번에 주고 이번에 다 빼고 내년에는 그 대신에 이제 교회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지. 저는 이거를 2년치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익스펜드 하면 어드바이저 도너 어드바이즈 펀드가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줘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2년치 걸 한꺼번에 이번 해에 그 아이러마이즈를 하고 내년에는 안 하는 거지. 네. 그냥 스탠다드 디덕션을 하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돈 빼는 거. 우리가 돈을 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뺄 수 있는 가장 라스미닛에 그것도 가장 라스미닛에 뺄 수 있는 건 아마도 은퇴연금으로 빼는 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우리가 뭐 사실 집을 사서 이자율을 내는 거라든지 프로퍼티 택스라든지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나 1년 끝나가니까 지금 뺄래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짝 에셋으로 넘어가볼까 할까? 에셋의 종류. 에셋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자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시,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있는 밸런스, 또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밸런스. 즉, 펩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펩사를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펩사를 신청하는 그 신청일 기준.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네. 텍스 리턴은 2년 전 거고, 인컴은 다 2년 전 거고. 네. 네. 자산은 현재일 기준. 네. 현재일 기준.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하는 날 기준. 네. 네. 그러니까 자산을 없애시고 싶으시면 신청하기 전에 팔아. 나 팔아요. 나눠드릴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집은 어떻게 돼요? 집도 내 자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집. 네. 내 집. 네. 내가 지금 살고 있어. 네. 그 집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는 그거는 자산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세컨 홈이나 베케이션 네. 홈은 포함을 해야 되죠. 그거는 포함을 하고요. 그럼 렌트하우스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스타크 같은 거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직접 가서 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것도 커런트 마켓 밸류로 가겠죠. 그렇죠. 주식, 채권 채권 그런 거 다. 비트코인도 들어가나요? 비트코인도 들어갈 것 같지 않아? 그 비트코인도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그 우리가 그 펀드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스탁이나 반드를 갖고 있으면 그 뭐 사고 팔고 하면 1099을 이슈해 줬는데 네. 비트코인도 이제 그걸 이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이제 에셋이 뭐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이 뭐 한국에 있는 계좌도 있을 수 있고 네, 여기 있는 계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이제 뭔가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거가 사실은 다 포함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컴을 줄이는 방법, 자산을 줄이는 방법이 또 있겠지, 그죠? 요것도 생각 잘 해보셔야 돼. 뭐냐면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인컴 쪽인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기프트로 만불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도 인컴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거는 자산으로 이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만불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은행으로 돌아오잖아. 그러면 이 은행에 자산이 올라가는 거죠. 인컴은 아니고, 그지? 번 돈도 아니고, 그지? 근데 이제 자산으로 잡히니까 부모가 만약에 나한테 만불을 주려고 했으면 이번 해가 지나고 나서 주시는 게 좋겠죠. 말하자면 지금 이 넘버를 써야 되면 12월 달에 열려서 우리가 요이 땅에서 나 빨리 낼래요, 애플리케이션 빨리 낼래요 하면 지금이 11월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11월까지 뭔가를 정리를 하셔서 애플리케이션 쓸 때 없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뱅크 카운트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제가 저희 아들이 요번에 그거 백사 신청서를 써요. 쓰면은 제 통장에 10만 불이 있어요 만약에. 아 좋겠다. 10만 불이 있으면 그 10만 불 중에 제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기프트를 주면 세금 한도 내에서 기프트를 주면 그것도 내 자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그렇죠. 하나가 될까요? 그 17,000불이 이제 애뉴얼 익셈션이란 말이야. 17,000불 네. 이상만 안 주면 돼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네. 그러면 택스 보고를 할 것도 없고 줘도 돼. 그럼 이제 아이디어는 이거지. 내가 너 주니까 이거 다 끝나고 난 나 다시 돌려줘. 안 주면 어쩔 거야. 나 그걸 받았어요. 받은 건데. 아 줬다 뺏기 있기 없기. 아, 그래. 아, 진짜. 그럼 한 5명한테만 줘도 어디에요 진짜. 5명한테 줬어. 17,000불씩 5명. 다 없어졌어. 아빠 안 돼. 그런 게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치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 college planning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한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기도 하지. 하여튼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떼어먹진 않으시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 근데 사실 우리가 딱히 뭘 떼어먹으려고 떼어먹는 경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어. 맞아요. 내가 자기한테 만찬점을 줬는데 자기 집에 갑자기 물 난리가 났어. 저한테 달라 소리도 못 하실 거고. 못 하실 거고. 이게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새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자산을 치우는 방법 있잖아. 뭘 사세요? 하죠. 어뉴이티를 사세요. 그렇지. 어뉴이티를 사시면 이게 자산에서 확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내 손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이래서 어뉴이티를 많이 레커멘드 하잖아요. 뭐냐면 지금 10만 불 있어. 네. 10만 불을 선물로 주자니 조금 아니야. 그래서 이제 누가 와서 이제 내가 가서 그러는 거야. 이거 그 어뉴이티에 넣으면 네. 그 자산으로 안 잡히고 안 보여요. 아무나 해도. 혹은 생명보험을 사서 거기에 에셋이 쌓이면 안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특별히 어뉴이티를 많이 네네, 얘기하시죠. 네네. 안 보이는 거는 말이 맞아. 그런데 어뉴이티는 한번 들어가면은 페널티가 발생해. 우리 생각해보자. 30만 불 있다고 쳐. 네. 나 이거 30만 불을 치워서 지금 이번 해에 조지아 공립학교를 가면 한 돈이 얼마나 들어? 저기 그 홉스칼러십 안 받고 그냥 하면 한 15,000불? 한 15,000불? 그럼 우리 15,000불 필요하다고 생각합시다. 네. 난 100% 커버 받고 싶어. 15,000불 딱 했어. 내가 30만 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30만 불이 없어야 되겠어. 그래서 어뉴이티를 내가 딱 사라고 하는 거야. 돈을 싹 치워버릴 수 있어. 내가 오! 좋은 생각에 샀어. 근데 어뉴이티는 보통 10년 정도의 surrender period가 있어요.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내가 30만 불을 빼려고 하니까 10%면 페널티야. 페널티 얼마야? 3만 불이야. 그러면 내가 15,000 불을 세이브하자고 3만 불을 손해를 보는 거야. 2년 학비를 내고 말이죠. 내가 계속 이 30만 불을 치워도 괜찮아? 그럼 치워놓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돈을 치우는데 나가 쓸만한 emergency fund, 내가 꼭 필요한 돈이 있어요. 이 돈을 내가 꼭 찾지 않아도 돼요.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당장 어떤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떤 그 금방 뭔가를 이렇게 숏텀으로 보고서 문제를 해결하면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롱텀 그런 임팩트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자기한테 어뉴이티 팔고 나는 좋지 않겠냐? 그렇죠. 네. 또 자산을 취할 수 있는 많은 분 말을 봐요. 하세요. 하세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아니 많은 분들이 그 앞쪽에 말씀하신 그 앞쪽에
것만 많이 이해하시고 그 뒤에 페널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페널티가 됐을 나왔을 때 그 돈이 숫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하셔야 되고 좀 알아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이제 귀로 살 넘어가지. 왜냐하면 내가 포커스가 줄이는 거에만 있으면 줄이는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보험 상품도 그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상품이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도움이 돼. 근데 나한테 적당한지가 키인 거예요. 나한테 이게 맞는 건지가 키인 거지. 그거 때문에 여러분은 전문가가 필요하신 거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이게 나한테 맞아요. 지금 이번 해에 맞아요? 4년 동안 맞아요? 10년 동안 맞아요? 요게 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는 프리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줬는데 다시 갖고 오려고 하면 밥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야. 나 너 도와줬는데 뭔가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페이버를 요청하면 또 페이버를 해줘야 되는 이제 서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생각을 잘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후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자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론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할부가 있다던가 모기지가 있다던가 할 경우에는 프리스프를 원금을 이제 자산에서 미리 내는 거죠. 페이를 하면은 줄어들 수 있죠. 그렇게 페이를 한다거나 뭐 뭐 미리 다 내면 되지 사실. 그렇죠. 근데 뱅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3만 불 있는데 한 15,000불 정도가 적당하겠어요. 그러면 사실 1월 달에 내야 되는 돈들을 미리 내는 거죠. 크레딧 카드가 또 미리 갖고. 그러면 그거는 다 해볼 수 있는. 어차피 내가 내야 될 돈이면. 그렇죠. 그렇죠. 미리 내는 거. 그것도 방법이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자산을 줄이는 거죠. 그죠? 은행에 돈을 줄인다거나 이런 걸 줄이는 거죠. 그렇죠. 예. 캐시를 빼서 갖고 있다가 펩사가 끝나고 다시 넣는다. 캐시도 에셋에 포함을 해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장롱에 있는 캐시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이건 안 들은 걸로. 그 다음에 그러면 에셋도 줄일 만한 거 뭐 있을까? 또 에스티메이드 텍스를 먼저 내는 아 그거 좋은 생각 같아요. 네네네네. 내야 되는 텍스를 텍스 리턴을 할 때 내가 텍스를 텍스 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야 될 에스티메이드 텍스로 해서 미리 내놓으면은 나중에 뭐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리펀드로 받고. 네네네.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경우가 특별히 이제 뭔가 사이드 허슬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이드 허슬이라는 게 뭐 작은 비즈니스를 뭔가 하시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컴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인컴이 발생하지 않아도 요거가 좀 이슈가 된다고 싶으면은 텍스를 좀 미리 내놓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텍스 보고할 때 리펀드 받을 거니까. 근데 again 이것도 내일 필요한 돈이야. 그럼 안 돼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단 말이지 치웠어. 치웠는데 바로 다음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나는 치웠는데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이자율이 어때요? 비싸요. 그리고 내가 집을 담보로 빌리잖아. 근데 내가 집을 담보로 빌리는데 그 집을 익스팬드 하는 거나 그 집에 관한 게 아니면 텍스 공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 이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 네, 어겐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컴하고 그러니까 버는 돈하고 자산의 차이가 있고 이거를 줄이려면 해야 되는 방법들이 그렇고 자산을 줄이려고 하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혹시 내가 기억 못하는 뭐 있을까? 빨 수 있는 거? 자산을 줄이는데?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정도면 대충 커버가 됐나? 아 그러면 혹시 모이고 플랜 그런데 돈을 넣어놔도 되나요? 넣어놔도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부모의 자산으로 잡히지. 부모의 자산으로. 감사합니다. 529 같은 컬리지 플래닝을 하면 좋은 거는 뭐냐면 그 할머니가 오은하게 하면 돼. 할머니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방법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돈을 어느 정도 버시는 분들은 도망갈 수 있는 그 룸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매년 그 5,000원에 돈을 넣으면은 그게 택수공제를 받아. 조지아는. 그 금액, 그 한 사람당 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4,000불인가 뭐 2,000불인가 4,000불인가 뭐 있어. 그러면 그거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법이 바뀌면서 그 내가 529에 돈을 넣는데 그거를 안 써. 그러면 브라스로 변경할 수가 있어. 애기 대학 갈 때 그 돈을 안 쓰게 되면 그거를 브라스로? 네, 내 걸로는 못하지만 beneficiary. 내가 이제 애가 15살에 들어줬어. 근데 얘가 지금 15년이 지나야 돼. 근데 long time이지. 그러니까 무슨 stipulation이 있어요 이런 게. 그러면은 15년이 지나서 얘가 25세가 됐어요. 아무도 안 썼어. 학교도 안 간대. 그런 친구도 많아요. 학교 안 간다는 친구도 많아. 학교도 안 가는데 그러면 내가 넣은 돈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다 로스로 옮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이거 찾았을 때 아무 것에 대한 택스를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장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플래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플래닝은 이런 상황의 사람과 이런 상황의 사람과 이런 상황의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나? 아까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그 상황은? 컨트리뷰션은 교회에 헌금하는 돈을 그러니까 치울 수 있는 자산을 치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하시면서 교회에 헌금을라든가 뭐 그거를 2년 동안에 한꺼번에 내는 거. 그거는 인컴을 줄이려는 거죠. 네, 인컴도 줄이고 네. 사실 자산도 줄이게 되지. 왜냐면 그렇죠.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그렇죠. 거니까. 엄마님 말하면 인컴을 줄인다기보다는 AGI를 줄이는 거다 되는 거죠. AGI를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줄이는 게 아니고. 아 맞네요. Adjusted Gross Income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네, 돈을 빼려고 하는 거죠. 상황을 영어로 표현하는. 근데 사실 Adjusted Gross Income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 마이너스가 스탠다드나 이런 말이잖아.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무슨 퀘스천이 뭐였냐면 인컴도 줄이고 내 자산도 줄이는 방법 중에 한 거죠. 하나죠. 인컴을 줄인다는 뜻은 뭐냐면 taxable 인컴을 줄이겠어요. 이 뜻이죠. 그 말씀을 하실 때 영어로 표현할 때 그 번칭한다라는 그걸 이제 번칭한다고 해요 여러분. 번칭을 해서 이번에 다 빼! 내년에는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 제가 2만 불을 올해 한 번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 헌금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 stipulation은 이거 매달 이만큼씩 사주세요. 뭐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러는 거지. 아 그만큼 되고 말씀도 많으시네. 뭔 말씀이 이렇게 많으신가.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이 바뀌잖아. 2025년부터 이제 2025년 이후지. 법이 바뀌면서는 이제 우리가 디덕션,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덕션 어마운트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거니까 이제 이것도 계속 그때가 되면 또 이제 그때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얘기할 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상황과 또 개별적인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와 만나서 상의하신 다음에 본인에게 제일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